비 오는 날 나오라 그래가지고 피크닉을 하라 그러질 않네. 이거 옷 다 젖었네. 아. 아, 주말에 무슨 일이에요? 오늘 촬영 있다고 얘기 못 들었는데? 이거 뭐야? 서프라이즈, 안에 봐봐요. 이거 왜 바구니야? 보드게임, 책. 아니, 이거 주려고 물은 거예요, 지금? 주말에? 아니, 이거 빌린 거예요. 반납해야 돼요. 이걸로 이제 주무관님이 배다리 공원에서 피크닉 가면 돼요. 아, 날씨 안 봤어요. 지금 무슨 피크닉이에요. 그리고 설마 나 혼자 가는 건 아니죠? 누구 또 없어요? 아니 없어요. 아 있었는데? 아니, 없어요 그냥. 그래서 홍보 안 할 거예요? 아니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긴 할 건데. 아 나도 주말에 바쁜데. 아. 어? 비 오는데요? 이거 피크닉 못 갈 것 같은데? 안 돼요. 오늘 하루 대여한 거니까 가셔야 돼요.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. 비 오는데 누가 피크닉을 해요? 그래서 홍보 안 할 거예요? 아 진짜 너무하네. 그러면 우산이라도 줘요. 우산 돗자리 쓰세요. 그거 방수예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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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젖었네. 아... 이제 피크닉 하면 돼요? 주무관님 여기 우산이요. 쓰레기 주웠어요. 아 우산을 왜 지금 줘요. 옷 다 젖었는데. 아...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. 바구니에 씌워놔요. 바구니에다 씌우라고요? 아 나도 다 젖었는데. 빌린 거라 젖으면 안 돼요. 알았습니다, 알았습니다. 아. 잘 좀 쉬어봐요. 됐어요? 예, 예. 잠깐만. 이거 또 책도 젖으면 안 되잖아요. 당연하죠. 아, 그럼 그렇지. 아. 아니, 피크닉을 즐길 거면 날이라도 좋은 날에 나오는 거 아니야? 일기예보도 한 번 알고. 아, 진짜 보이지도 않네. 아. 평소에도 아이들이랑 도서관을 자주 오긴 하는데 이렇게 야외에서 준비해 주신 책도 보고 이렇게 만들기 키트도 또 체험해보고 보드게임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즐거워하고 저도 되게 가을을 즐길 수 있는 이른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주무관님 피크닉 즐기는 모습 좀 보여줘요. 아니 지금 비도 오고 혼자서 이렇게 피크닉을 즐기는데 그 맛이 나겠어요? 그리고 누가 보고 이거 피크닉 오고 싶겠어요? 시민분들 즐기는 모습 건 날 저을 때와서 다시 찍을 거예요. 뭐라고요? 아니 그러면 날 저을 때 같이 찍으면 되지 왜 비 오는 날 불러요? 아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 날 좋던데 내일 다시 찍던가요? 아 진짜 아우 못해 먹겠네 진짜. 아우 아우 저거